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연하고 잘 모르겠어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로 부부 찬양단 찬양 가사 중에 내가 솔로몬의 영광 부유함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솔로몬의 영화가 훨씬 커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게 비교할 수 없는 복이죠.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성전 문지기 합시다. 그죠? 천국에 오는 사람 문 열어주는 역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문 열어주는 역할. 얼마나 황홀한 역할입니까? 그죠?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문을 열어주는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그걸 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원했거든요. 다윗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을 더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껏 다른 것도 다 부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루어달라 하나님 앞에 미주할 고주할 사실 구할 것도 없기도 해요. 그저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밤은 정말 복 있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양떼들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거예요. 워낙 좋으니까 성지순례 가서 실제로 보았어요. 헤브론 산악지대와 그 밑에 펼쳐져 있는 그 풍요한 평야를 보았어요. 누구든지 그 풍요한 평야에 내려가서 살고 싶지 그 산악지대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절대 조카 롯하고 싸우지 마라. 땅 때문에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카 롯에게 삼촌이지만 자기가 또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먹이고 살려주었지만 조카에게 네가 살 곳을 내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반대쪽으로 가겠다. 근데 이 조카 롯이 덜컥 그 풍요로운 들판이 있는 그 소할 땅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반대쪽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헤브론 산악지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때때로는 손해볼 거 바보 소리 듣고 때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내 뜻대로 되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그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았던 거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라는 아들을.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의 한 사람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기쁨으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나 이대로 안 해주시면 나 절에 간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길로 가도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게 다 나를 시험하고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배 노 젓는 것을 배우려고 사공에게 찾아갔더니 사공이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냐. 노 젓는 것을 배우려면 먼저 수용하는 법을 배우라. 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노 젓는 거 몇 번만 하면 다 배운다. 먼저 물속에, 깊은 물속에 잠수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러면 배를 본 적이 없어도 그는 노를 잘 젓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 스승이 그 제자가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그 사공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배 노 젓는 것을 배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져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배를 이렇게 노 젓는 것에 대해서 금방 배워요. 깊은 물속에 빠져서 잠수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사람은 혹시 배를 처음 봐도 그는 얼마든지 금방 노 젓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재물로 나를 쓰시거나 명예로 나를 쓰시거나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높아져도 문제고 낮아져도 문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심은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무언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의 기본이 든든한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나? 그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은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씨앗에 비유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 다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 겨자씨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와 같이 씨앗과 같은 형태로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씨앗이
이제 껍질이 터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렇게 줄기가 나와서 나무도 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터져야 돼요. 그리고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하지만 반드시 믿음은 자라야 돼요. 씨와 같은 것이니까. 그러면 그 아주 작은 믿음이 내 삶을 놀라우게 바꿉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싹이 트고 그리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핵심이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내가 요즘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성일기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게 뭔가. 믿음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으면 못했을 텐데 그럴 때 내가 순종한 게 뭔지.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에 지금과 비교가 안 되게 교세도 작았고 어려움도 컸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런데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참 행복했어요. 간증거리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 봅시다. 그랬던 일들이 다 간증이 되고 지금 이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맺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앞으로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님 내 마음이 계신 것도 믿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도 믿지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믿으니까 순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칼로 내리치려고까지 한 거죠. 믿으니까 그런 행동이 온 거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면 정말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순종을 못했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담대함은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기도의 담대함, 내가 하는 게 구했으니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책망할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앞으로의 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뿐이야. 고생을 해도 힘들어도
믿어줘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어. 그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지난 밤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치시는 모양이다. 그럼 아파도 고쳐달라고도 기도를 못해요. 아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미국 교포신데 그분은 집사님 때부터 해마다 100만 불,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가 선교비로 나가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 그 대단하죠. 20년 전에 1년에 100만 불 정도를 선교비로 보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어떤 특별한 헌금을 할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걸 헌금하기가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계속 미루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꾸 마음이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가니까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했대요. 근데 그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업이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완전히 다 망할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참 귀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때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주셨던 그 헌금 문제를 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내가 그때 그 헌금을 순종을 못했다면 그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그 헌금할 것까지 다 없어졌을 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그때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에 있어서 이렇게 치시는구나. 그 좌절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은 조금도 두렵지가 않다. 난 하나님 앞에 맞을 일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매번 순종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부담스러운 어떤 지시를 마음에 주실 때 내가 그걸 힘을 다해서 순종한 다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가 있어서 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 실수하지도 않고 또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순종과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그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와요. 내가 순종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 안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아가광도 생포해서 잡아오고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왔어요.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그랬대.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죽이는 것이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에는 그 너무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소떼와 양떼들을 끌고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는 제물로도 쓰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우리 여기서 투표하면 다 가져오자 그랬을 거예요. 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죽이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사울을 쓸 건지 아닐 건지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몰라서 불순종한 건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 오직 순종.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걸 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안 했어요. 저도 아마 어느 분에게 뭐 집사님 이런 일을 좀 섬겨주세요 그랬는데 분명히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안 해요. 그러면 저 자신이 거절당한 느낌을 받겠죠. 제가 부탁한 것을 거절했다는 거지만 저를 거절한 거죠. 그렇게 느끼겠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겁도 없죠. 버릇도 없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부담스럽고 조금 힘들고 그러면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다 잘했다고요. 그렇게 안 한 거 몇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다 그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돈도 벌어주고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매월 생활비 월급도 당신에게 다 갖다 주고 그랬잖아. 그러니 내가 미스킴이랑 좀 교제하는 거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 온전히 다 책임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 그거 하나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깐깐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충분히 이해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인데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알면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하면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서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과 맞는지 맞으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오는 겁니다. 갈등이 오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야. 두 번, 세 번 생각할 것도 없어.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군목 시절에 그 결혼, 이렇게 할 자매를 소개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결혼할 아내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소개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조건과 딱 맞는 거예요. 뭐 믿음도 좋은 집안이고 본인도 믿음이 좋고 그리고 또 인물도 잘생겼고
연극 영화과 다니는 재학생이래요. 인물도 잘생겼고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야, 이 여자인가 보다. 그런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중매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그 사단에 있는 법사예요. 네. 승려예요, 승려. 근데 그 법사가 이 목사님을 참 잘 봤어요. 참 성실하고 아주 똑똑하고 믿음도 좋은 목사구나.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런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있는 후배를 소개해 줬어요. 물론 뭐 그 자매도 장로님 딸이고 다 그런 집안이긴 하지만 이게 법사가 중매를 한 여자를 목사가 결혼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니면 뭐 만나보기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 참 기도 아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마음에 아니야. 그치? 어떻게 목사가 법사의 중매로 이렇게 기도 결혼할 수 있겠어? 그게 하나가 마음 있게 걸려서 결국은 깨끗하게 아닌 것으로 했었노라고. 뭐 그런 뭐 본인의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걸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계속 만나요. 내 마음이 먼저 가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안 보여요.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가니까 모든 걸 다 거기다가 맞추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겠으니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보여요. 아닌 거는 아니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원치 않는 거고 이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왜 그때는 그게 안 보였을까? 대부분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조건 순종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은근히 깔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대부분은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닫게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듣는 그 어떤 예언의 능력이기보다는 매 순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계속 지켜가는 것. 그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사이가 친밀하고 좋아요. 기도도 살아있고 내 마음에 평강도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늘 믿어지고. 근데 앞으로 될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이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꼭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렇게 잘 열리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은 오히려 막힌 길, 험한 길, 고통스러운 길, 손해보는 길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길하고 험한 길하고는 꼭 같은 게 아닙니다. 험한 길이 하나님의 인도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참 어려운 길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니면 그저 힘든 길인지 그 구분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힘든 길이에요. 대부분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현재 아주 친밀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저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 할렐루야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이 11살 때 피난을 내려오셨대요. 어느 날 놀다가 학교 갔다 와서 친구랑 놀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형 둘이랑 또 누나가 엄마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고 있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엄마 옆에 가서 이렇게 섰는데 그 일사후퇴 때 아이들이라도 피난 내려보내자. 그래서 그 형 둘과 누나를 너희들은 떠나라, 피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엄마 옆에 이렇게 엉거주춤 서 있는데 엄마가 자기를 보더니 그 아들에게 얘도 데려가. 그 한순간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얘도 데려가. 그 형이, 야, 가자. 그래가지고는 무슨 뭐 어디를 피난을 갈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엄마 손 붙잡았다가 형 손 붙잡고 그리고 떠나온 게 남한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문 목사님의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어디를 갈 걸 계획을 하고 이사를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묻지 말고 그냥 떠나라. 이렇게 황당할 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어느 한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바뀔 줄 몰랐어요. 그 한순간의 변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 때 모든 것을 다 미리 예측하고 알고 준비하고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하나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 주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친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진짜 요셉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참 감사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시는 것은 알았어요. 그거 하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 하나로 만족했어요. 집에 못 돌아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요셉은 웃었고 기뻤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결국은 때가 되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애를 쓴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총리도 되고 그리고 가족과 모든 주변 사람들 7년 기근을 다 먹이고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매 순간 순종, 매 순간 순종 그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순종 안 하고 말씀을 주셔도 이건 못해요, 안 해요. 그럼 귀가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이라고 하라고 해서 했더니 아니었어요. 배워요. 아, 이런 거는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왜 그랬을까? 실수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일은 분별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자 알로이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자네들은 무슨 일을 하겠는가? 첫 번째 학생이 교회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에 오세요.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종말을 맞이하겠습니다. 또 한 학생은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온 가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저는 어제 싸운 친구에게 달려가서 급히 화해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알로이시오는 저는 그냥 놀겠습니다.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휴식을 취하면서 놀겠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가 성자예요. 무슨 의미죠? 이 알로이시오는 굳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급히 뭐 가족을 만나러 가야 되고 친구랑 화해해야 되고 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늘 그렇게 사니까. 다툼이 없이 늘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사니까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당장 뭐 허둥지둥 되면서 뭘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고 하고 오늘 내가 끝이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지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주님과 매 순간 친밀하게 사는 것,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성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참 게으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조선일보에 저희 교회 영성의 사역이 크게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게으름이 참 문제구나. 영성일기 못 쓰시는 분이 전부 게으름이 문제가 돼요. 영성일기 쓰는 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설에 어떤 큰 배라도 단숨에 삼켜버릴 수 있는 레모라라는 고래가 있었는데 게으름이란 바로 인간의 내부에 있는 레모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욕과 정열과 의지를 단숨에 삼켜버린다. 우리 속에 레모라라고 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큰 고래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 받은 거, 결심한 거,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 다 삼켜버린다. 하루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는 나는 오늘 얼마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살았나? 주님을 생각이라도 했나? 그거 조금 정리해보고 하루를 마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영성일기를 쓰시자고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저도 어떤 때는 영성일기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와요. 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속성 중에 있는 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 이 육신에 끌려가려고 하는 이 욕구를 이제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일기를 써보면 내가 지금 육신에 끌려가고 있는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기도는 했나? 큐티는 했나? 오늘 말씀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는 보았나? 오늘 나는 주님을 의식이라도 했나? 여러분 꼭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편하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는 지금 영성일기 쓰다가 안 쓰시고 계신 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네.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와요.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세요. 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장의 기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은 더 기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길게 보세요. 한 달 또는 3개월, 6개월 보세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요, 점점점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죄의 종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종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이제는 찬양도 순종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순종이고 영성일기 쓰는 것도 순종이고 용서도 순종이고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연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재일 목사님 또 김희택 목사님 윤건희 목사님 다 이번에 안수 받으셨어요. 근데 안수식을 쭉 진행하면서 그 설교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겨졌는데 근데 생각해 보았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실 것 같아요? 오늘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들도 다 그 마음이셨을 텐데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바구니에 아기가 있어요. 기쁘시겠어요? 시골에 있는 친척이 자기 자녀를 보냈어요. 가방 하나 들려서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있어요 지금. 기쁘시겠습니까? 완전히 고물차. 그런 차를 누가 공짜로 줬어요.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점점점 상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주께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느낌이실까? 완전히 고물차 하나가 온 거예요. 이거 도대체 관리가 안 되는 차예요. 네. 이건 뭐 완전히 무슨 업둥이 하나가 온 거예요. 네. 시골 친척 집 자녀가 그냥 가방 들고 찾아온 거예요. 맡깁니다. 드립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좋아하실 만한 일은 아니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은 참 기가 막힌. 아,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똥차 수준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게 또 걱정이 돼가지고 아, 이런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는 수준이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이제 나 하나님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 된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존재고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못나고 그래도 주님이 말하는 통로로 쓸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을 전해주는 말을 해도 꼭 주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야 내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자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수 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쓰실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이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번에도 장애인 교회, 예수길 교회 우리 헌금을 했는데, 그죠? 우리가 돈을 뭐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가진 돈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뭘 나를 기쁘실 게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완전한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자여야 헌신도 헌신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오늘 더 이상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오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하소서. 그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통로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되기를 원합니다.